자, 5번 봅시다. 에, 자기 인덕턴스 L1, L2와 상호 인덕턴스 M 사이의 결합계수? 우리가 결합계수 K는? 자, 자기 인덕턴스 L1과 L2. 분의 상호 인덕턴스. 이렇게 구하고, 또한 상호 인덕턴스는 결합계수를 알고 있을 때, 자기 인덕턴스의 곱의 루트.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 전자기학 문제뿐만 아니고 회로이론의 결합이론에서도 자주 나오죠. 네. 그래서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맥스웰의 전자방정식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 이 맥스웰, 영국의 맥스웰. 자, 1번. 자기의 휘전은 전류 밀도 같다. 자, 이걸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자기의 휘전. 로테이션 H는 전류 밀도와 같다. 그래서 암퍼 제곱미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를 더해줍니까? 우리가 여기에 플러스 전도 전류. 이게 전도 전류니까 변유 전류.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다. 그래서 전도 전류와 변유 전류 주변에 자개가 있다. 그런 뜻이죠. 자, 두 번째. 자계는 발산 하면 했는데 우리가 정자계에서의 자계 발산식은 없죠. 자계는 발산하지 않는다. 자, 이것이 뮤제 뮤와 H니까 이건 일정하니까 자계 발산이 없다. 왜? N극과 S극이 항상 함께 있다. 그런 뜻이야. 공존. 그러니까 자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S로 P로가 되니까 퍼져나가질 않습니다. 그걸 발산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자극은 단독으로 존재한다. 단독이 아니라 항상 NS가 한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발산이 없다. 따라서 요 2번이 틀렸고. 그다음에 전계 휘전은 자속밀도의 시간적 감소를 갖다. 자, 요 3번을 식을 쓰면 전계 휘전 로테이션 이 요걸 벡터로 써줘야 돼요. 모두. 그다음에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다. 이걸 패러데이 전자유도법칙의 미분형이라고도 하죠. 네. 자, 다음에 단위체격당 발산 전속수는 단위체격당 공간 전압밀도와 같다. 즉, 다이브전스 T 전속밀도의 발산은 최적전압, 즉 공간 전압밀도와 같다. 이건 이식 자체도 문제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 값이 설명이 틀렸죠? 자계는 발산이 없다. 그래서 왜냐? N극과 S극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예, 그런 뜻입니다. 자, 7번. 예, 판자석의 색이 이 판자석을 뭐라 합니까? 자기 이중층이라고 하죠? 에, 세기가 0.01 웨버 퍼 미터. 판자석의 세기가 MO. 요 단위가 웨어 퍼 미터죠. 자, 반지름이 에, 5cm다. 뭐, RO가 5cm다. 원형 판자석. 자석 중심에서 축상 10cm인 점에 자유의 세기는 그랬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원 모양의 자석이 있습니다. 판 모양의 자석. 원판 모양의 자석인데, 여기서 반지름이 R이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이 중심에서 이 축상, 축유란 얘기죠? 이걸 H라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하나의 뭐가 되죠? 원뿔이 되는 것이야. 어? 원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입체각이 되죠? 오메가 스테라디안. 그러면 이 각이 뭡니까? 세타.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루트. H제곱과 R제곱이죠? 그래서 이것을 R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판자석으로부터 자유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4파이 뮤제로 분의 자, 판자석의 세 개, 이중층의 세 개, 그리고 입체가 암페어 또는 암페어 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 값이 뭐냐? 이것이 2파이에 1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래서 입체각과 평면각과의 관계. 그러면 여기서 요 2파이와 4파이가 약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 자, 2 곱하기 여기 진공의 투자율은 대한민국 국민 상식이라고 그랬어요. 진공 유전율, 진공 투자율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입니까? 예, 4파이에 10에 마이너스 7승. 자, 이 값이 0.01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여기 R, 대문자 R에 대한 H죠. 그럼 H가 얼마입니까? H가 중심 축상 10cm니까 0.1이다. 0.1의 제곱과 자, 여기서 여기가 5cm니까 0.05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하자 그런 뜻이야. 요 계산하면 이게 420.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424번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뭐잘 아시죠? 4파이 뮤제로분의 m 오메가. 그 다음에 이것은 2파이의 1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 자, 8번 봅시다. 길이가 L, 지름 D인 원통이 길이 방위로 균일하게 자화되어 원통. 이런 뭐 철심이 되겠죠. 철심. 자, 요 지름이 D미터다 그랬어요. 그럼 면적 어떻게 구합니까? 만약 반지름이라면 파이 r 제곱이죠. 그런데 지름이기 때문에 2분의 D의 제곱이다. 그래서 4분의 얼마? 파이 D제곱의 제곱미터가 되죠. 자, 요 길이를 L이라고 하자. 그럼 이것이 자화되었기 때문에 플러스 자와 마이너스 자로 이게 바로 N극과 S극으로 지금 자석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자화됐다, 자수성기를 띈다. 따라서 이때 자극의 세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면적, 자화의 세기의 면적이에요. 그러면 자화 세기가 단위 면적당 J죠. 그래서 그대로 써주고 그다음에 면적 4분의 파이 D제곱이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외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몇 번이 되겠어요? 4분의 파이 D제곱, 예,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에 4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문제를 우리가 추가한다면 여기서 뭐가 나오죠? 모멘트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극의 세기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문제니까 추가로 알아두실 것.